안녕하십니까, 공부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지금 천안에 와 있는데요, 천안에 제가 왔는 이유는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예전부터 그린웍스라는 충전 정원 공구에 대한 리뷰 요청이 정말 많으셨어요. 좋은 기회가 닿아서 오늘 이 그린웍스 충전 정원 공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린웍스 한국 총판에 제가 와 있고요. 이 그린웍스라는 충전 정원 공구에 전압이 지금 80V까지 나와 있어요. 과연 기존에 나왔던 엔진 예초기 엔진 체인톱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제품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그린웍스 80V 제품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까요? 우선은 정원을 가지고 계신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우선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농장에서 농막을 하시거나 축사,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일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배터리를 호환해 가면서 사용하시기에는 제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린웍스 80V만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엔진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기존의 엔진을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힘이 좋고 오래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충전 제품도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배터리 휴대도 많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엔진은 시동을 걸고 또 끄고 하는 과정이나 연료를 주입하고 연료를 가지고 다니는 행위들 자체가 많이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런 번거로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직접 예초기 같은 것을 이제 벌초를 하게 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두 개씩 들고 가니까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려온 경험도 있어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주택 간의 소음 문제로도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국내는 그런 게 없지만 소음이 엔진에 비해서 많이 적어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사용도 해보고 이런 모습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일단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빨리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전부 엔진 제품과 비교하면서 사용해보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숲속으로 왔고요. 예초기 먼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각 제품을 제가 자를 때 똑같은 날을 장착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벌초 작업을 할 겁니다. 잘려지는 모습이라든가 잘려져 나가는 속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린웍스 80V 충전 예초기입니다. 지금 날은 충전 예초기 전용 드론 날이고 직경 26cm짜리입니다. 이 날을 똑같이 휘발유 예초기에도 장착을 하고 그린웍스 80V에도 장착을 해서 똑같이 작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나간다. 야. 샘플 같은 경우들은 너무 쉽게 잘 잘렸고 제가 충전 예초기 편을 한번 찍었는 적이 있었는데 일단 대부분의 충전 예초기가 억샘플들을 만났을 때 계속 갖다 밀면은 부하가 걸리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멈췄습니다. 넝쿨이라든가 가시아나무 엄지손가락만한 것도 날려볼 텐데 그랬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여봐드릴게요. 이런 넝쿨에 걸리게 되면은 원래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죠. 우와, 지금 이만한 굵기도 지금 충전 예초기로 날려버렸어요. 바로 이어서 휘발유를 넣어서 작동하는 혼다 예초기로도 제가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혼다 예초기 휘발유 타입을 제가 이제 장착을 했고요. 똑같은 풀들이 있는 곳을 자르고 옥샘플 갔다가 아카시아 나뭇가지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일반 풀들을 잘랐을 때는 둘 다 너무 잘 잘렸기 때문에 크게 느낌이 안 오는데 또 억샘플로 안 가서 잘라볼게요.
이 도날로 아카시아 나무를 또 계속해서 벨 순 없지만 이런 환경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이 도날로 자르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충전 예초기로도 저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봤었는데 계속 밀려고 했을 때 반응이 충전 예초기도 이겨내면서 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엔진 예초기도 당연히 이제 휘발유다 보니까 힘이 세다 보니까 지지 않고 밀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충전 예초기가 엔진 예초기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지금 뒤지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잘라봤을 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 충전 예초기 편을 찍었을 때 이런 나무라든가 덩쿨에 마주하게 됐을 때 대부분 다 멈췄습니다. 부하가 받게 되어서 그리고서 80 80V 같은 경우는 멈추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이 휘발유 예초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충전 체인톱을 엔진 체인톱과 비교해서 한번 잘라보려고 하는데요. 그린웍스 80V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펙상으로 엔진 체인톱에 한 43cc에서 45cc 정도의 힘이 나온다고 하고요. 엔진 체인톱 같은 경우는 35cc 돌마 제품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엔진 제품과 똑같이 지름이 20cm가 좀 넘는데 이런 나무를 계속해서 잘랐을 때 잘려지는 속도, 잘려지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졌을 때 체감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엔진이나 이번에는 제가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위로 아래로 지렛대 원리로 한번 잘라보면서 또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엔진톱도 지금 한 두세 번째쯤에 걸렸을 때 살짝 못 이겨내려고 하는 현상이 보였어요. 두 번째는 엔진톱이 중간에 좀 걸리려고 했는 느낌이었다면 그린웍스 80V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잘 이겨내고 잘라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느낌이 확실하게 오는 게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도 40V, 뭐 36V, 18V, 54V 전부 다 한번 사용을 해봤었어요. 이전에 80V 전압을 가진 제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름이 20cm가 조금 넘는 제품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파이크를 이용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부하를 더 많이 받고 덜 받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는 힘만으로 잘랐었고 두 번째는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잘랐는데 충전 체인톱 대부분들이 스파이크를 이용했을 때 자르다 보면은 중간에 멈추는 현상이 생겼어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고 잘 잘렸는 모습에 진짜 또 이것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근데 무게가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엔진톱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린웍스 80V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습니다. 사용하는데 이질감은 없고 여기에 지금 120kg까지 실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무덩어리를 싣고 실어서 안전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제가 손을 떼고 있어도 지금 앞으로 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왔을 때 들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제껴주시면 덤프 기능까지 되기 때문에 그린웍스 80V 제품에 이렇게 운반 카트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어서 제가 블루워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충전 블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요. 일부러 똑같은 양에 똑같은 공간에 톱밥을 각 제품으로 불어냈을 때 날아가는 이 반경이라든가 바람 양이라든가 그리고 속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진 블로어랑 한손 블로어 비교를 했을 때 한손 충전식이 조금 더 빨리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냈었고요. 한손용 지금 그린옥스 80V 제품이 스펙이 더 높은 느낌이었고 대부식은 한손 또 충전 80V보다는 조금 더 높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그린웍스 80V 충전 정원 공구들을 제가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평소에 그린웍스 80V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80V 배터리가 모든 제품에 다 호환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어요. 기존에가 보통 연속 사용 시간이 예초기 기준 한 30-40분이었는데 지금은 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엔진을 사용했을 때 소음 그리고 시동을 걸 때 좀 어려운 점, 이 보관하는 거, 냄새 이런 것들의 단점이 있었는데 배터리 타입을 쓰게 된다면 간단하게 배터리만 꼽아서 바로 작동을 시키시면 직관적으로 기계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작동하기가 굉장히 쉬운 장점이 있을 것 같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그래도 금액대가 그렇게 낮지만 않습니다. 기존에 나왔었던 뭐 18V나 36V나 40V에 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80V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가 지금 배터리 원팩 세트 기준 40만원 중후반대고요. 80V 충전 체인톱도 지금 배터리 원팩으로 세트로 했을 때 40만원 중후반대, 그리고 블루어 같은 경우도 40만원 중반대로 40V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 또 한 20-30% 더 업그레이드 된 성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구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혹시나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리뷰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댓글들을 제가 다 보고 기억을 하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무조건 제가 제품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많은 리뷰 요청은 제가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감사하게도 그린웍스 80V 한국 대표님께서 이 충전 블로어 한 세트, 충전 체인톱 한 세트, 충전 예초기 한 세트를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 정원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꿀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충전 공구가 정말 편리하고 사용하기가 쉬운 건 맞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사용하고 나서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안에 이렇게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폼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물질들이 묻을 수가 있고요. 사용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보관을 하실 경우에 에어건이나 아니면 블로어 같은 경우로 이렇게 지금 안에 이물질들을 이렇게 털어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셔야지 다음 했을 때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용을 다 하셨을 경우에 분리하셔서 그리고 배터리를 완충시킨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셔야지 배터리도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예초기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여름에 많이 쓰실 텐데 배터리를 두 개를 챙겨가서 한 개를 쓰시는 동안 다른 한 개를 이렇게 방치를 해뒀을 때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은 배터리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야외에 나가서 작업을 하실 때 한여름에 작업을 하신다면 꼭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는 이 그늘이나 가방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해줘서 뜨거워지는 걸 방지해 주셔야 되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호장구를 장착을 했는 이유가 톱밥이 튀거나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들이 튀다 보면은 또 다칠 수가 있거든요. 보안경이랑 이 안전장구를 꼭 착용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지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